길을 나설 채비를 하는 용일 씨. 커다란 가방과 함께입니다. 렌즈, 카메라. 연세가 많아가 수명도 다 되고 지금 단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어머님이랑 같이 안 가세요? 아, 혼자 가야 돼요. 좀 산에 가기 때문에. 저 친구나 책 보고 뭐 글 쓰고 그게 취미고, 나는 찍고 산에 올라가고 뭐 관찰하고 그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달라요. 용일 씨의 오랜 취미, 40여 년간 야생화를 찍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764종류의 야생화가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제가 직접 찍어 갖고 있는 건 3,600여 종류 됩니다. 산식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찍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름도 알려줘야 되고 전설도 알려줘야 되고 꽃말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뭐 식물보감 많이 찾아보고 도감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워지는 거죠. 알아지고. 용일 씨에게 혼자였던 지난 시간은 카메라 한 대를 둘러매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지금도 따로 또 같이 각자의 할 일을 할 땐 방해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두 사람의 작은 약속이기도 한데요. 대장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독서대인데 한쪽은 책을 넣을 수가 있고 한쪽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높이 조절 같은 게 되거든요. 2년 전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상수 씨는 요즘 용일 씨의 이야기를 시에 담습니다. 올해가 닭대의 해잖아요. 그래서 그 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시를 한 편 잡으려고 검색을 하다가 저기 대장네 카페를, 아니 블로그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검색, 자료 검색을 하다가 글들을 읽게 된 거죠. 정말 독특한 그런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갔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전 상수 씨에게도 평생을 약속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두 딸을 홀로 키워오며 그리움을 대신했던 억척스러운 삶. 상수 씨는 그 시간을 눈물 아닌 글로 달래왔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고 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몸이 상하고 있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작업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망가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그 와중에도 우리 대장이 계속 연락을 해주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으니까. 아픔을 보듬으며 시작된 관계. 그녀 곁엔 짓궂은 장난으로 애정 표현을 대신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할 맛이! 아, 정말! 정말 상팔자네. 거북선 캐러 갑시다. 네. 내가 할머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카소나. 뱀띠 카소나. 할머니라고 한 번만 더 부르면 이제 네. 어떻게 할지 아시죠? 알았어. 그럼 뱀띠 카소나 할게. 자, 아웅다웅. 심심할 틈 없는 두 사람. 저녁거리 마련을 위해서 갯바위 쪽으로 나가보는데요. 할머니! 일로 와봐. 굴 따줄게. 굴. 네. 이거 굴 아닌데. 석화? 석화 이게? 굴이야? 오, 정말 석화 맞네. 아우, 간이 딱 들었어요.
비린내 뭐예요? 와, 여긴 좀 크다. 그래요? 깎아지는 듯한 바위 틈에서 집시맨이 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거북성, 거북성. 거북이 손같이 생겼다. 이번엔 상수 씨까지 합세해 보는데요. 예, 정말 대단하다 너.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TV에선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이걸 직접 채취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집시맨 눈에 포착된 것이 또 있네요. 야, 여기 톳 많아, 톳. 톳. 톳밥 해먹자고, 톳밥. 아, 좋아, 좋아, 좋아. 대장 최고예요. 그래도 먹여 살리긴 하겠어, 그죠? 어? 먹을 만하네. 이거 봐. 와. 거기 알아봐줘. 야생의 최적화된 남자친구를 따르는 재미가 요즘 쏠쏠합니다. 서서히 어둠이 들이오는 시간. 밤을 대비하기 위한 집시맨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는데요. 맞게 LED로. 여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 전기시설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자작해야지 자작. 조마식을 하겠습니다. 조명 어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요? 아, 금방 뚝딱뚝딱하면 돼요. 어? 나랑 산속에 가도 전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와. 자, 조명을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아, 이런 건 어디서 또 배우셨습니까? 뭘 배워요? 집시맨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삼각대 조명등입니다. 톳톳. 여깄습니다. 톳은 썰어줘요, 상상. 이걸 썰어요? 네. 갔다 온 톳으로 밥 지을 준비를 하고요. 아주 오래전에 이 섬에 한번 왔다가 이 톳밥을 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얻어먹었는데 기름도 잘 흐르고 그 뭐냐 톳 씹히는 촉감이 아주 굉장히 좋다. 식감이.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저녁은 상수 씨도 요리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걸로 호박장이라는 걸 만들어보려고 해요. 큼직하게 쏜 호박에 두툼한 돼지고기도 듬뿍 얹어주고요. 큐포인트가 새우젓 간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에는 새우젓 간이 아주 좋거든요.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요것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잔소리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는 거. 섭섭합니다. 맨날 섭섭하니 뭐. 두부를 좋아해서 많이 넣겠습니다. 난 두부 싫은데. 싫은 사람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봉치를 보세요. 용일 씨의 잔소리를 조미료 삼아 모처럼 솜씨 발휘한 상수 씨의 호박장찌개. 야, 끓는 것만 봐도 맛이 짐작이 가는데요. 드디어 두 사람만의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어때요? 이만하면 진수성찬 아니에요? 진수성찬이죠. 다 내 덕이야. 한 숟갈씩 먹어봐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네. 자. 옆에서 자꾸 웃겠어니까 맛없는 걸 자꾸 맛있다 맛있다 우기니까 아유. 지금 나 억지로 먹어주고 있고. 두부 어렸을 때 하도 먹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아유, 다 먹었다 나.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내드는 용일 씨.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같이 먹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따로 먹었으면 좋겠다. 뭘?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예절이거든요. 예절을 안 배운 거죠? 혼자서 1인 면적을 하다 보니까 빨리 먹고 컴퓨터도 가, 쇼핑몰도 봐줘야 되지. 이러니까 먹고 바로 나가는 거지.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누군가가 애써서 밥을 해주고 밥을 먹으면 그런 것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같이 함께 먹는, 그럼 혼자 먹어요. 왜 같이 먹냐고. 그러니까 불만이 뭔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배려?
나 문자 보내느라고 나 못 들었는데. 문자가 뭐가 중요해? 지금 휴식을 취하러 휴가를 나온 건데. 아니 그 연장이에요. 업무의 연장이라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어요? 세상 고객들한테 오는 거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하고 대화하세요. 그 딱 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미스예요. 아 여자들이 제일 내가 듣기 싫은 게 아 됐어 이거.